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힌터 레벨은 12-13. 첫 번째 카드는 발키리를 준비합니다. 상대 첫 번째 카드는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키리를 왼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창고블린을 하나씩 보내서 임페르네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아처가 뒤에 나왔습니다. 나무꾼이 같이 넘어옵니다. 마법사 앞에 호그라이더를 보냅니다. 감전 대기 중. 암흑마녀 정리가 됐고 호그라이더가 상대 왼쪽 타워를 2124까지 체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암흑군이 다시 다리를 건너옵니다. 분노를 뿌리고 죽는 나무꾼. 인페르노 드래곤이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호그라이더를 보내고 해골 군대에 대비해서 감전을 들고 있습니다. 700, 600. 상대 왼쪽 타워는 깨졌습니다. 가운데 고블린 오두막을 놔서 상대가 파워해줄 데스 데미지를 고블린 오두막이 받게 합니다. 암흑마녀 지금 엘릭스 정비소가 주위가 돌아가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고블린 오두막이 살아있습니다. 엘릭스 정비소 견제는 지금 로켓으로 왔습니다. 바바리안과 호그라이더를 보내서 킹타워를 깨트립니다. 해골 군대가 나올지 바바리안이 나올지 박쥐가 나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호그라이더가 공격할 때는 감전 아니면 파이어볼을 미리 준비를 해서 빠르게 대응사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작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